만약에 첫 결혼은 굉장히 화려해야 되거든? 네. 근데 결혼한 지한 2, 3년 만에 후회했을 거야. 자기랑 오. 급이 안 맞는 사람하고의 결혼에 대해서. 그 연. 벤츠랑 키코랑 결혼한 거지. 어머머머머. 그 정도 급으로 차이가 나요? 얼굴만 보고도 미래를 예언하는 점술가가 또 나타났다. 헤어진 남편이나 남자친구를 돌아오게 하는 믿기 있는 비방술의 달인 운플러스가 여섯 번째로 선정한 이분은 바로 서울 심부름입니다. 아니, 우리 선생님은 네. 남녀 재회 비방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오. 일단 기간이 조금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의 차이만 있지. 네. 그거는 내가 볼때 실령님이 주신 어떤 네. 나만의 또 전문의 과정을 끝내고 네. 교수 정도 되는 것 같아. 예,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돈을 벌잖아요. 당연하죠. 네, 결국엔 사랑이 최종 목적지인데. 사실은 그렇죠. 네. 돈이 조금 없어도 사이가 좋고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이겨내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선생님 집에 오는 손님은 제가 봤을 땐 거의 100이면 100. 사랑 문제로 오면 거의 해결 가능하시지 않으세요? 근데 그건 또 아니야. 되게 아니라? 다양해. 어떤 면에서? 뭐 자손 때문에 오는 사람도 많고, 막 이렇게 약간 실성실성 정신병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많고, 다양하더라고, 그래요? 의외로. 이분은 어떠한 고민이 현재 있는지. 한번 네, 볼게요. 68년 정씨 남잔데. 근데 이 사람은 예. 원래는 세번 장가가는 사주야. 이야, 능력도 좋다.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왕자님이야. 돈 많은. 근데 이 사람 다리 약간 절거나 어디 신체적으로 문제가 조금 있을 거야. 근데 돈이 되게 많고, 아이는 4명이나 5명을 둬야 되고, 다둥이 아빠야? 아들이 셋이거나 둘이야. 근데 만약에 첫 결혼은 굉장히 화려해야 되거든? 네. 근데 잘 오랫동안 행복하게 못 살아요. 결혼한 지한 2, 3년 만에 후회했을 거야. 자기랑 급이 안 맞는 사람하고의 결혼에 대해서. 급이 안 맞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정통한 교육을 다 받아온 사람이고, 오, 근데 예. 어쨌든 돈 많은 사람들이 뭐 연예인이 됐든 뭐가 됐든 이쁜 여자랑 결혼을 하잖아. 그런데 사실 연예인 옛날에는 학벌 없기도 하고, 그쵸. 고졸 정도 해서 어디 대회에 입상하고 이래가지고 이름 나고 이런 사람도 많았잖아. 그렇죠. 근데 왕자님 팔자인데 태어나기를 다이아몬드 5만 개 사주인데, 그다음에 내가 볼 때는 정말 결혼 전에도 네. 내노라 하는 여자하고 아마 스캔들이 있었을 거야. 몇 명의 끝장나는 미인하고 스캔들이 있었을 거라고. 대한민국 미녀는 한번 거쳐간 사람이다. 그건 몰랐네. 나는 그렇게 보여. 돈 많은데 뭐. 오, 그럼 당연히 스폰 관계 없겠네요. 꼭 스폰이 아니어도, 실제로 사랑했어도, 할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겠지. 그런데 어쨌든 한번 결혼해서는 못 살고 원칙적으로는 두 번, 세번 가는 사람이야, 장가를. 그럼 도대체 한번첫 번째 결혼이 왜 실패한 거예요? 그거는 상대편이 이 수준에 맞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면 애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되잖아. 아니지. 대외적으로는 그림으로는 맞았지. 아, 어머나 세상에. 그림상으로는 그 상대편 여자도 내노라 하는 여자였으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봐봐, 예. BTS도 예. 왜? 지금 세계적으로 재벌하냐. 맞아요. 그렇다고 BTS가 막 유명한 뭐 하버드나 이런 데서 공부해서 졸업해가지고 막 음악을 전공하고 이래가지고 이름이 난 사람들이 아니잖아. 아니죠. 그런데 지금은 외교관보다 더 한국을 빛내는 네. 유명인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인 거지. 아. 재벌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식사 예법부터, 재벌가 나름의 경영부터, 예의부터, 네. 옷 입는 것부터, 말하는 태도부터, 오, 외국어서부터. 모든 게 트레이닝이에요? 그럼요. 옛날에 왕자님, 공주님 그냥 예. 방치했어? 아, 그렇죠. 다 가르쳤잖아, 선생님 붙어가지고. 아니, 요즘에 왕자님, 공주님 아니야, 재벌가가. 그렇고, 그런데 예. 어쨌든
첫 번째 결혼으로 굉장히 골치 아팠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떠들썩할 만한 시끄러운 일이 있었을 거고. 클래스가 안 맞았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벤치랑 키코랑 결혼한 거지. 어머머머, 그 정도 급으로 차이가 나요? 격차가 심한데. 키코를 그냥 바쁘게 저기 아우디 뚜껑을 덮어가지고 결혼한 거지. 부품 교체인가요? 왜냐면 봐봐, 그 와이프 되는 사람이 평범한 집에서 갑자기 일약 스타가 돼서 주목을 받아서 여기에 시집을 간 거야. 그 여자가 견디겠냐고 그 틀에서 더 이상 못 견딘 거지. 자기가 여기서 더 버티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지. 돌아버릴 것 같은 거지. 죽을 위기까지. 만약에 피디님이 갑자기 하버드에 갔어. 영어 1도 몰라. 근데 거기서 공부 하루에 12시간씩 해야 돼. 그럼 살겠어, 못 살겠어? 그리고 영국 백작네 집에서 하숙하는 거야. 그래서 포크랑 나이프는 어떻게 우아하게? 싫어요. 샐러드 포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러면 몇 달이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죽어야죠. 아니면 도망 나오죠. 도망가야. 그렇게 처절한 거지. 수준이 안 맞잖아. 또라이 된다니까. 네. 자기랑 나는 이렇게 목소리 큰데. 그래 안 그래? 그렇게 빗대니까 금방 알겠지. 단번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나 정말 힘드니까. 네. 당신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놔줘라. 나를 놔줘라. 어머머. 어머님이 처음부터 나를 반대했으니 어머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과 다시 살아라 이랬을 것 같아. 아니 이거는 내가 들은 것도 아니고 점괘도 아니야. 그냥 내가 옛날부터 시나리오를 잘 짜. 그냥 내 생각이 그런 것 같아. 예. 그리고 내가 샷다마우스 하겠다는 다 그거, 내가 쓸데없는 얘기 안 하겠다는 그거 각서 다 쓰고. 네. 난 그렇게 해서 얼마 받고 이혼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일체 그런 얘기가 없잖아. 네네. 근데 지금은 급이 맞는 것 같아. 여자가 우아하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좀 고급스러운 집안에서 아주 말도 조근조근하고 2-3국어를 하는 것 같아. 막 음악 같은 거를 한다든가 교수를 한다든가 막 이래. 그렇죠. 잘 맞추셨습니다. 정용진 씨 사주죠. 그렇지. 신세계 부회장 재벌이죠. 고현정이 딱 보이더라고. 눈 동그래. 고현정이. 어머 근데 정용진 부회장이 다리가 불편해 산을 하지 못한다고. 그지 그지. 어머 나 몰랐어. 이 사람은 지금 알았어. 타고 날 때부터 관절에 문제가 있어야 돼. 세상에. 이 사람 허리도 안 좋아. 그리고 나중에 전립선도 조심해야 돼. 키도 굉장히 크시던데. 근데 사람은 좋아. 굉장히 진취적이고 고집도 있고. 그렇지. 네. 이렇게 황태자 수업을 받은 사람이 안 좋을 수가 없지. 그쵸.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서민들을 대하며 일반 국민이 서민하냐. 이분은 황태자님이고. 예. 네. 아우 나 또 우아한 모카 색깔 니트를 입어놓고 또 이렇게 난리를 쳤네. 죄송합니다. 네. 네.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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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